네, 지역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재언을 듣는 시간,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주가 내년도 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네. 큰 의미가 있는. 그런데 이 APEC이라는 게 어떤 기구인지 사실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이름 APEC은 예.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라는 그런 그렇죠. 뜻이 있고요. 네. 사실은 국제기구라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끝난 후에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간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또 어떤 이념을 위해서 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상당한 종류의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APEC은 이름 그대로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번영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네. 이 기구는 1989년도에 11개 나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1개 국가로 21개국.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93년에 네. 정상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구가 왜 중요하냐? 우선 규모 면에서 세계 인구의 40%, 네. 세계 GDP의 62%, 62%. 또 그리고 세계 교역량의 50%를 이 회원국들이 담당하고 있으니 네. 이 기구의 규모와 또 영향력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전 세계가 다 주목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 그 정상회의 할 때 그 나라 전통 복장을 입고 그 정상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렇죠. 이 사진이 굉장한 임팩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상적인 장면들. 예. 예. 네, 저도 지난 2005년에 부산 APEC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찍은 사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이런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통 복장을 입고 정상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주는 네. 정말 잘 선택된 개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가 우리 경상북도가 코리아 인 코리아 리얼 코리아라고 네. 불리지고 있고 네. 경주는 또 사람들이 뚜껑 없는 노천 박물관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상들이 전통 복장을 입었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것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그런 개최국의 네. 의지 아니겠습니까? 경주는 경주 개최 그 자체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경북관광공사 사장을 지내셨으니까 이게 어떤 관광적인 측면 파급이 굉장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경주뿐만 아니고 넓게는 경북을 세계에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준비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 11월에 해야 되니 네. 경주 보문단지에서 이제 개최되는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그 하이코라고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좀 단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보문단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네.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네. 경주에서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을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만들어서 네. 이 APEC을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계로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주와 경북이 한국의 전통이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2005년에 부산에서 APEC을 개최하고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관광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고 있고요. 이렇게 유명 관광지가 된 것은 어쩌면 2005년 APEC이 영향을 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백섬 누리마루 네. APEC 하우스 그 자체가 벌써 이 관광 명소가 된 것 같고요. 네. 이 한번 이런 국제대회를 잘 개최하면 그 도시가 네.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서울 올림픽도 어쩌면 서울을 세계에 그렇죠. 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에이펙 부산도 그랬는 것 같고 그래서 에이펙을 한번 개최한 부산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재도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관광 분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이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에이펙 정상 같이 경제 회의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우리 개최지 근처에 경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미의 반도체, 또 방위 산업, 또 포항의 제철, 2차전지, 또 2차전지 예. 안동의 바이오, 또 뭐 경주의 SMR. 그렇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성공 개최를 위한 어떤 조건들 뭐가 좀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계획도 잘 잡아야 될 거고 또 무엇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그렇죠. 많이 가져와서 이게 성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준비 또 자원봉사 이런 것을 하려면 시도민의 협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이상의 더 잘된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